물 마시고 나서 찾아.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너 졸리냐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re you sleepy의 뜻이 뭐다? 그렇죠, 너는 졸리니라고 묻는 거지. 너는 졸리니. 근데 너는 졸리니 말고 너는 졸린다는 뭐예요? 너는 졸린다. 이렇게. 그렇지. You are sleepy. 근데 도원이가 대답할 내용은 아니지. You are sleepy 하면 너는 졸린다야. 이건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 그렇죠. You are sleepy, you are happy, you are sad, you are good, you are kind 이러면 묻는 말이 아닌데, you are 하면 묻는 말이 아니고, you are로 되어 있던 묻는 말을, 아니, 묻지 않는 말을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너는 졸리니, you are sleepy는 너는 졸린다인데, 너는 졸리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Are you? 영어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나저나 sleepy의 뜻은 졸린다. 무슨 시죠?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가 왜, 얘가 무슨 동사예요? 그렇죠. be 동사 왜 썼겠어요? be 동사가 여기 왜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에 얘 뜻이 뭔데? 졸린인데, 무슨 시인데? 졸린이라고 쓰면?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근데 졸린이 뭐로 바뀌고 있어? 졸린다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떤을,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는 게 누구라고? be 동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는 졸린다가 you are sleepy고요. you의 뜻은 뭐예요? you의 뜻은 너는 are sleepy는 졸린다. 얘 sleepy만 하면 졸린인데 이렇게 합쳐지니까 졸린다가 된 거고요.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졸린다가 아니고 너는 졸리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말의 순서를 바꾸면 뭐 하는 말이 된다? 묻는 말이 된다.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힘이 좀 없네요. 다음. 계속해서 넌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오케이. 그래서 happy의 뜻은 뭐예요? 행복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너는 행복하니 말고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지. You are happy. You are happy 하면 묻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안 들어? You are happy. 안 들죠. 근데 are you happy? 하면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묻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너 슬퍼 보인다. Look at the sad. 아닌 것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You look sad. You look sad. 뭐라 그래요? You look sad. 자, 지금 서희한테 선생님이 알려줘야 될건 뭐냐? look하고 look at은 다른 뜻이야. look은 보인다 라는 뜻이고요. look at은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야. look at me 하면 무슨 뜻이야? look at me. 늦게, 오늘 아닌데? 내일하고 모레잖아. 아니, 엄마가 오늘 하래요. 내일? 그래? 그럼 미리 전화를 줘야 돼. 하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해온다. 선생님이 숙제 낸거 했어? 지금 하세요. 학교 숙제가 너무 많아. 자, 도훈아. 이건 기본이 안돼 있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 너 지금 남의 거다 흩어놓고 갔잖아. 어? 그치? 선생님, 자, 저를 자죠. 선생님의 쪽지 보내, 늘 누누이 얘기한다. 쪽지에 선생님이 숙제 보냈다고. 자,
오늘 B3 말하기 쓰기 알았어? B3이야. 여기 있네. 오케이. 자, 끊겨서 다시. 자, 룩하, 선생님이 무슨 설명하고 있냐. 룩하고 룩겟의 뜻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룩은 보이다고, 룩겟은 보다야. 보인다 하고 보다 하고 같아? 다르죠? 알겠습니까? 룩하고 룩겟하고 같아? 다르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Look at me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Look at me. 나를 봐라 이 말이야. me가 나를 이거든요. Look at me 하면 나를 좀 보세요 이 말이야. Look at me.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슬퍼 보인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sad의 뜻이 뭐길래 슬프다예요? 슬픈이죠. 그래야지 어떤 시죠? sad는 어떤 시고 슬픈이에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자, 오케이. 그러면 이 look은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 시죠. 오케이. 너는 슬퍼 보인다죠. 이거 you look sad. 근데 너는 슬퍼 보인다 말고 너는 슬퍼 보인다. 아니, 왜 카드가 네 개밖에 없대? 그거만 하면 돼. 아, 아니야. 새로 해야 돼. 새로. 다음 구간 너 끝나고 나면. 자, 너는 슬퍼 보인다가 you look sad지. 근데 너는 슬퍼 보이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자, 룩이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했지? 아니죠. 비동사는 숨어 있는 게 없어요. 아, 200도는 몰라요. 그래서 룩이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는 하다시 속에 아, 뭐가 숨어 있다 했지? 얘기한다. 응? 그래서 아,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둘다 숨어 있어, 둘 다.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번엔 숨어 있는 거야. 하다시 속에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소위 가다가 뭔지 알아? 가다 고우지, 그치? 그럼 고 하다시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좋아하다 알아? 좋아하다, 그렇지. 좋아하다 like, 그치? 그치?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한번 들어볼까? 너는 좋아한다. 뭐 너는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이런 거 할 때 너는 좋아한다 이런 거 쓰겠지. 그럼 너는 좋아한다 뭐다? You like. 넌 좋아한다. You like. 근데 너는 좋아한다 말고 너는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 피자 좋아하니? Do you like pizza? 이렇게 먼저 읽어줄게. 아니, 스페이가 읽어요. 누르가 누르라고? 됐지? 응. 오케이. 오케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어서 묻는 말 했다. 이렇게. 그래서 너는 슬퍼 보인다가 you look sad면 너는 슬퍼 보이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 지금 말하면 돼요. you look sad? Do you look sad? 하면 되겠죠. You like가 너는 좋아한다고, Do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니? 이니까. 됐습니까? You look sad는 너는 슬퍼 보인다고, Do you look sad는 너는 슬퍼 보이니? 태연아, 일단 패드 하고 있고, 지금 채연이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오케이. You look sad. 자, 계속해서 너는 피곤해 보인다. 그렇지.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오늘 You look tired. 저는 어제부터 열나 가지고 오늘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가려고 에페라고. 오케이. 너는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이번에는 너는 피곤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를 한번 해볼까? 넌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지? 이 문장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You do not look tired가 되고 do not은 줄였으면 뭐가 되지? don't가 된단 말이야. 얘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look 속에 두고 있다가 not이 온다니까 마중 나온 거야. 알았어요? 뭘 알겠는데? 뭘 알겠는데? 자, 다시 설명 한번 잘 들어. 선생님이 설명하고 나면 서희가 선생님한테 설명해줘야 돼. 자, 너는 피곤해 보인다는 뭐다? 너는 피곤해 보인다가 뭐다? You look tired.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말 만들 거다? 너는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를 만들어 볼 건데, 영어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뭘 집어넣는다? 문장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슨 씨가 있는 문장이야? 하다 씨가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 씨, 하다 씨가 들어 잠깐만, 하다 씨가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혼자 그냥 낫이 들어가는 게 않고 누가 마중 나온다? 누가 마중 나와서 뭘 만든다? Don't를 만든다. 그래서 너는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가 뭐다? You do not look tired고 줄였으면 뭐다? 됐습니까? 근데 소희는 you look tired 됐습니까? 예. 네. 저 언니가 저. 나 미안, 나는 바빠. 언니, Sorry, I'm busy. 오케이, 그럼 busy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바쁜이죠. 그러면 얘가 뭔데? 비동사인데, 이거 합쳐지면. 그렇지, 바쁘다가 되는 거야. 얘는 아무 때나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나는 바쁘다죠. 나는 바쁘다. 이거는 I am busy. 근데 나는 좋아한다 해볼까요? 이번엔 나는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I like 해야죠. 왜 I am like가 아닐까?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라는 하다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I am이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어떨 때 I am 하고 어떨 때 그냥 I라고 하는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얘기해줬어요. Sorry, I am busy. 자, 계속해서 어 미안 난 피곤해. 그렇죠. Sorry, I'm tired. Sorry, I am tired. 오케이, 그럼 나는 멍청하지 않아. I am not foolish. 안 되겠죠? I am not foolish. 오케이. 나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나는 멍청하다. 그렇죠. I am foolish. 얘 빼버리면 나는 어떻다가 되는 거고, 얘를 집어넣으니까 어떻지 않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난 좋아한다. 그렇죠. 시험 치고 나서 오대 받아 가야 돼. 난 좋아한다. I like 였지. 근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였어? I don't like. 이때는 don't라는 거였어. 왜? 여기에 don't는 뭐 해주는 말이야? 그렇지. do not의 줄임말이고, 이 do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like한테서 튀어나왔지. like가 무슨 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없던 게 생기지 마나. 나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나는 멍청하다. I am foolish였고, 여기다가 not 집어넣을 때는 그냥 뭐 만드는데? I am not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또 설명해 줄게.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I am not foolish. 그 다음, 난 배고프지 않아.
I'm not hungry. I am not hungry. 오케이, 수고했고요. 시험 치고 다음 숙제 내놨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했어요.